안녕하세요, 신스타일입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화려한 대기석수와 네일을 할 거예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대기석 네일부터 할게요. 바탕 컬러를 바르고 하셔도 괜찮은데 전 그냥 바로 할게요. 핑크핑크한 대기석 네일을 할 거라서 시럽핑크 컬러로 해볼게요. 경계선을 잘 풀어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다음은 시럽 화이트로 대리석 무늬를 넣을게요. 큐어링 할게요. 이번엔 코랄 컬러로 진한 부분을 표현할게요. 큐어링 할게요. 탑젤이나 클리어젤을 바를게요. 저는 탑젤을 발랐어요. 큐어링 할게요. 이제 대기성 무늬를 그려볼게요. 손에 힘을 빼고 흐물흐물한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붓에 젤 클렌저를 살짝 적셔서 손 경계를 풀어주세요. 테두리와 맞닿은 부분들을 풀어주시면 자연스러운 대리석 느낌이 나와요. 큐어링 할게요. 탑젤을 바른 후에 글리터 올릴게요. 저는 반짝이는 걸 좋아해서 글리터를 많이 넣을 건데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큐어링 할게요. 이번엔 줄 큐빅을 활용한 아트를 해볼게요. 클리어젤 먼저 발라주시고요. 볼체인으로 테두리 먼저 둘러줄게요. 테두리 끝에서 1mm 정도 남기고 둘러주셔야 마감이 잘 돼서 머리카락이나 옷에 걸리지 않아요. 큐어링 할게요. 다시 클리어 젤 발라주시고요. 줄 큐빅 길이를 재서 손톱깎이로 잘라주세요. 전 두 줄을 넣을 거예요.
다리를 잘 잡아주시고요. 펴링할게요. 다음은 큰 수화를 붙여볼게요. 가운데에 젤글루를 적당히 짜주시고요. 수화를 붙여주세요. 평평한 큰 수화는 붙이고 나서 수평이 잘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글루 드라이 뿌려주세요. 수화 테두리에 줄기복을 둘러줄 거예요. 클리어 젤을 발라주시고요. 줄큐빅 간격이 잘 맞아야 더 예뻐요. 큐빅 간격을 잘 맞춰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나머지 손톱은 심플하게 마무리할게요. 큐어링 할게요. 시럽 컬러 투콧은 손에 힘을 빼고 발라주셔야 얼룩지지 않게 예쁘게 잘 발려요. 큐어링 할게요. 여기에 라인 테이프를 붙일 건데요. 붙이기 전에 미경화제를 꼭 닦아주세요. 라인 테이프를 자르실 땐 손톱보다 살짝만 안쪽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야 손톱 끝에 탑젤이 벗겨지지 않아요.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너무 허전해서 반불참을 붙여줄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글리터가 다 덮이도록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줄큐빅의 양옆 빈 부분부터 클리어 젤로 메꿔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이번엔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테두리 마감도 신경써서 꼼꼼하게 해주세요. 큐어링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줄큐빅 마감할게요. 테두리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리프팅이 일어나지 않아요. 큐어링 할게요.
케어링할게요. 이제 마무리 탑 젤 얇게 바를게요. 마무리 탑 젤을 얇게 잘 발라주셔야 광택이 더 잘 살아나요. 할게요. 완성된 팁들로 구도를 잡아볼게요.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모아놓고 나니 엄청 화려하죠? 줄큐빅 마무리를 잘해줘서 손으로 문질러봐도 걸리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쁜 네일아트 하세요.